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다시마 이야기입니다. 건조한 다시마를 그냥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딱딱해서 그냥 먹기에는 힘들고 우리나라에서는 부각 등으로 튀겨 먹기도 하는데요. 생다시마일 때는 쌈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쌈 소스를 보면 된장뿐만 아니라 생선 젓국에도 즐겨 먹었습니다. 생선 젓국의 이노신산과 발효로 인한 감칠맛은 더욱 상승하고 숙성의 맛까지 더해져 굉장히 산뜻하면서 복잡한 맛이 나는 소스였습니다. 다시마 쌈 한 입에는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발효의 오묘한 맛, 참기름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며 처음 먹는데도 맛있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이 매력적인 다시마 육수는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바다의 맛까지 녹아 있습니다. 향은 덤으로 비릿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의 향은 식욕 부진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탐산을 30% 이상 추출하는 레시피 물 1kg에 다시마 20g 물량에 2에서 3%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물에 다시마를 넣고 온도를 65도로 올려 그 온도에서 1시간 우려냅니다. 겨울에는 온도 보정이 한 차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잔미유황, 알데히드, 알긴산까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다시마 육수를 만들 때는 주전자 같은 곳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보내면 좋습니다. 사용하기 전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죠. 육수를 만들 때는 냄비에 붓고 온도가 65도가 되면 다시마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국물은 요리에 바로 사용해도 되고 온도를 좀 더 올린 후 가스오브시를 넣어 이지방 다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시마 육수가 혼자서는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와 섞이며 맛이 상승하는데요. 젓국과도 그렇고 잘 어울리는 재료들의 면면을 보면 이노신산과 표고버섯의 구안일산입니다. 만약 가스오브시와 표고버섯 두 가지 재료의 육수를 고집하는 일식당과 다시마까지 넣은 이 식당은 맛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직접 만드는 셰프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감칠맛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식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식당이 똑같은 재료로 육수를 낸다고 하면 변명이 될까요? 하물며 레시피까지 똑같다 생각해보면 어지러지해지는데요. 식당의 셰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 식당은 똑같은 맛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식당을 하고 계시는 셰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